리플레이 어택은 하드포크, 이제 하드포크라는 게 비트코인계에 최근에 이제 핫 토픽인 하드포크에서 생길 수 있는 위험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리플레이 어택이 무엇인가에 대해 설명을 드리고 이것에 대해서 이전에 제가 하드포크가 있으시 나를 어떻게, 내 자산을 어떻게 보호하냐 해서 아무것도 하지 마라. 그냥 지갑에 넣어둔 그대로 둬라라고 말씀을 드렸을 텐데 왜 그대로 둬야 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려고 하는 거고 가만히 둬야 되는 이유가 리플레이 어택이라는 위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시작할게요. 자, 이제 질문을 하나 드릴게요. 여기 보시면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게 체인이고요. 이제 주황색 체인, 녹색 체인으로 두 개가 나뉘는 게 하드포크를 한 시점 이세 번째 파란색 체인인데 주황색 체인에는 BTC 체인이고 그리고 초록색 체인은 BTU 체인이에요. 자, 질문 하나 드릴게요. BTC 체인 주소 1에서 주소 2로 어떤 양의 XBTC, 뭐 X는 뭐 OBTC라고 할 수도 있고 특정 양의 BTC를 송금을 했어요. 그러면 BTU 체인의 주소 1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네, 좀 엉뚱한 질문 같기도 해요. 하지만 답변은 나와 있어요. 답은? 정답은 BTC 체인에서 주소 1에서 주소 2로 XBTC를 이동을 시켜도 BTU 체인 주소 1에서 주소 2로 XBTU가 송금이 돼요. 자, 이것이 왜 이런가? 이걸 들으시면 도대체 무슨 소리 하는 거지? 이게 홍길동도 아니고 막 동해번쩍 서해번쩍 어떻게 한다는 거야? 자, 아까 말씀을 드릴 때 노드에 대해서 영훈이가 설명을 드렸잖아요. 노드는 제가 정의를 내리자면 비트코인 클라이언트 소프트웨어를 실행하고 있는 모든이 또는 블록체인의 복사본을 가지고 있는 모든이에요. 그래서 이 검은색 점들이 노드들이고 노드들은 서로들하고 소통을 해요. 정보를 교환하고 그러면 뭐 안녕, 뭐해, 뭐 하이, 헬로, 따분해 이런 것도 있을 거고 도둑은 돈 보내, 받을게 이런 정보를 모두 공유를 해요. 노드들이 가지고 있는 장부가 블록체인, 그 다음에 공유하는 거래가 있고 거래가 블록에 저장이 된다는 것을 모두 다 알고 계시겠죠? 그리고 블록체인 파일들을 서로가 공유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시면 이제 주황색 노드가 BTC 노드예요. 비트코인 코어 노드인데 그 비트코인 코어 체인에서 예를 들어서 주소 1에서 주소 2로 X를 송금한다 이러면 주소 2는 받았어라고 할 텐데 이게 이 노드에서 전파되는 방식이 여기 빨간색으로 말했던 것처럼 주소 BTU 체인에서도 여기 보시면 여기서 송금을 하는 방 송금 아 여기서 나 주소 1에서 주소 2로 X를 송금을 한다고 했지 XBTC를 송금한다 XBTU를 송금한다 이런 건안 나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경우에 BTU 체인에서 주소 1에서 주소 2로 똑같은 메시지가 전파가 돼요. 발송이 되고, 이 메시지가 발송이 되는 이유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는데, 악의를 가진 공격자가 여기서 여기로 주소가, 이 다른 체인에서 주소가, 아, 그, 똑같은 메시지가 이제 전파가 되도록 한다던가, 또는 이제 예를 들어서 제가 물건을 사기 위해서 했어요. 물건을 사기 위해서 예를 들어 주소 2에서 양말을 팔아요. 양말을 팔고 주소 1은 양말을 산 대가로 특정 돈을 송금을 하려고 하는데 이 송금하는 과정에서 수신자가 돈을 좀더 받고 싶어서 주소 2에, 오렌지 체인의 주소 2에 있는 사람이 돈을 받아야 되는데 이 똑같은 메시지를 이 녹색 체인에서도 똑같이 일어나게 해서 이렇게 되면 BTC 코인과 BTU 체인 둘다 더블로 받겠죠.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의도가 있을 수 있고 아니면 시스템 상에서 이건 사실 충분히 계산을 못한 거기 때문에 네, 이런 상황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상황이 이 하드포크 시에 이거는 항상 일어나는 일어난 현상이거든요. 그럼 우리가 스스로를 어떻게 보호해야 될까? 방법은 코인 나누기, 코인 스플릿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거래소나 클라이언트나 또는 웹지갑 등 여기서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비트코인 하드포크가 일어나면, 기존에는 여기 오렌지 체인과 녹색 체인에서 보내는 이 메시지 자체가 별 차이가 없어요. 하지만,
코인 스플릿을 하면 여기에 이제 추가적인 내용을 넣게 되죠. 예를 들어서 BTC 거 또는 BTU 거 이런 추가적인 내용을 포함하게 돼요. 그렇게 되면 오렌지 주소 1에서 오렌지 주소 2로 보낸다 해서 녹색 주소 1에서 녹색 주소 2로 이 정보가 안 가게 되고, 설마 녹색 주소 1이 이 요청을 받는다 하더라도 혼란이 없는 그런 상황이 되게 됩니다. 이게 리플레이 어택이시고, 이고, 그리고 예, 예전에 말씀드렸듯이 혹시라도 하드포크가 일어난다면, 예, 지갑에서 돈을 빼지 마시고, 가만히 두시면 이 문제가 안 일어납니다. 맞아요. 진짜 무서워요. 빼면 안 됩니다. 뺐다가 낭패 볼수 있어요, 여러분들. 리플레이, 저 계속 실용적인 거를 답변을 드리고 싶기 때문에, 네. 여러분에게 최대한 자산을 보호하는 방법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리플레이 어택은 핵심은 약간 BTU랑 BTC랑 구별을 못 한다는 거죠, 아직까지 사람들이. 왜냐면은 만약에 하드포크가 되면, 왜냐면 사토시 나카모토도 그 시나리오를 생각하지 안 하고 있었잖아. 그렇지. 맞아요. 그게 진짜. 어쩔 수 없는 거지. 그거는 약간 사토시 나카모토가 코드를 접근하는데 그냥 존재하던 에러? 버그 비슷한 거지. 하드포크 시에 그냥 빼지 마세요. 아, 무서워 진짜 여기.